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덕분에 왔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조용하죠? 공기도 진짜 좋아요. 채취 공개합니다. 저 빨간 벽돌이 저희 집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이웃집 중에 이렇게 저희처럼 차고 있는 집이 몇 개 없어요. 들어오시죠. 들어오면 이렇게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고 저희 집은 정원까지 다 포함해서 한 165평 정도 되고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55평 정도인데 뭐 어지럽죠? 예.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 수거를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걸 몰라가지고 한번 놓쳐서 자 이제 이곳은 정원 말고 좀 창고 쪽이나 아니면 좀 이곳에서 뭐 바베큐를 한다든지 뭐 저희 생각은 지금 보면 렉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조립을 하고 직원들이 같이 운동하기 위해서 작은 창고입니다. 잡다한 것들을 지금 여기다 넣어놨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해서 호연이나 이렇게 편집자님 다 오시면 한번 다시 만져야 될 곳이죠. 여기 보면 바로 산이에요. 이 옆에 바로 산이 있기 때문에 벌레들도 많아요. 많지만 그만큼 자연과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게 좋아요. 우리 직원들은 벌레를 무서워해가지고 막 벌벌 떨고 막 그러는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 돈벌레를 절대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요. 여기도 테라스예요.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하죠? 엠마! 진짜 여러분들한테 사슴없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 컴퓨터와 사무실 겸 제 PC방인 겸 방송 이제 장비인데 방송 장비를 어제 다 구입했어요.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구매 좀 했고요. 요 놈이 진짜 큰일 많이 하고 있죠. 바깥에 지금 엄청 습도 차네요. 습도 하나도 없어요. 맘먹고 구입한 이제 무풍. 자, 그래서 거실에는 뭐 컴퓨터 두 개, 모니터, 뭐 에어컨 해서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방이 네 개인데 총 네 개에 다 화장실이 있어요. 일단 여기 거실에 있는 화장실은 여기 있어요. 자, 이곳은 이제 거의 뭐 거실에 있는 손님들이나 와서 쓰시는 곳이에요. 자, 이제 이곳 분은 또 어떤 분이냐? 차고로 내려가는 분이에요. 자, 저 이제 차 타고 갈게요. 데이터러 갑니다 하는 순간 불도 켜지고 들어가면 또 저기 케이시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랑 이런 집에 살아요. 가등전자는 뭐다? LG 뭐다? LG 큰 마음으로 샀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저희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냉장고 자체는 한 4년 산 것 같아요. 위에 보면 맥주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음료통을 볼게요. 음료수는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제가 먹는 이제 커피. 이건 헬라이트야. 자, 웨이 프로틴. 진열장이죠. 여기도 열어볼까요? 여기도 다. 이거는 좀. 저거 누가. 제가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직원이 갖고 왔나봐요. 저런 거 갖고 오지 마세요. 굉장히 지금 화가 납니다. 저희 집은 지금 마이프로트만 드세요. 많아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품이죠. 진짜 필수품이에요. 라면이랑 이제 짜파게티. 자, 여기까지가 1층이었어. 와, 힘들다. 1층은 이제 부엌을 제외하고, 거실 부엌 제외하고는 저만 쓰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2층 솔직히 잘 안 가봤어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 2층은 직원들이 다 자고 쉬고 이제 놀고 하는 곳이라서 저도 잘 침해를 안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올라와 봐볼게요. 1층과는 다르게 여기 좀 아늑한 분위기에 좀 그게 있네요. 자, 여기 오시면 여기가 이제 2층 화장실인데 자, 이제 첫 번째 방, 장 매니저 방 들어가도 됩니까? 이거 보면 진짜 고시생들이 좀 옷밖에 없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수첩을 좀 보여주시는 식으로 하시는데 아무리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네, 하지 마시고. 자, 최 매니저 방입니다. 일단 전산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 이건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마랑 TV에 올릴 영상들 이제 업로드하는 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좀 많이 올리고 있고. 베이스가 좋네.
body, let's lose control. All the bottom, we let it go. 자, 빨리 나갑시다. 여기 일단 여기가 그 기운이 안 좋아. 자, 이제 마지막이죠. 안방 다음에 큰 곳인데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편집하는데 절대 방해하면 안 된다. 아, 자진해가지고 큰 방을 줬거든요. 와, 청소 열심히. 여기 이제 이게 어제 온 컴퓨터로 연결된 거거든요. 진짜 좋은 거래요, 저 컴퓨터가. 아래 컴퓨터를 좀 보여주세요. 저게 굉장히 고가의 컴퓨터고 이번에 난리난 무슨 CPU로 온 거라서 지금 제 편집자가 원래 작업했던 노트북보다 46배 빠르다고. 저도 편집할 줄 알거든요. 자, 여기서 약간 좀 커팅 좀 해. 뭐야. 그리고 이 영상은 벌써 끝난 직원인데 계속 보죠? 왜 이 영상 계속 보시는 거죠? 이분? 개인 도장. 사진 찍을게요. 아, 여긴 약간 좀. 누구세요? 남의 집에서 살고 계세요? 화장실이죠? 야, 진짜 가장 나도 이거 하나 해줘. 그다음에 이제 테라스, 2층 테라스. 아, 진짜 이 향이 어떤 향이냐면 약간 똥내가 나요. 근데 난 그게 좋아. 자연의 향. 저 차는 일주일에 딱 두 번 볼 수 있습니다. 제 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첫 집이죠. 항상 월세만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원래는 밖에 풀어놓는데 오늘 비가 와서 못 풀어놨습니다. 자, 제 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잠자고 일어나서 피로를 많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좀 고집을 부려서 이거는 시몬스 침대로 좀 구입했습니다. 그 시몬스 침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요번에 배웠어요. 에이스와 시몬스 들어봤죠? 또 두 개 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사가지고, 와. 와, 너무 좋아요. 저처럼 반드시 침대를 고가 사셨으면 이런 그 방수 매트 꼭 까셔가지고 혹시 실수하실 때마다 이렇게 빨리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반드시 내년에 꼭 결혼하는 거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요. 제가 아 맞다 그 컨텐츠 해야겠다 하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적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왜 구매했냐면 몸 막 사리는 컨텐츠를 많이 하면 항상 마사지를 받으러 가요. 근데 여기 마사지 받을 곳이 없어서 우리 최 매니저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그거 뭐 한 20번 50번 하면은 이감 나오니까 어떠냐 해서 여기 오시면 아우 여기 집주인이세요. 여기 이 방주인 우리 엄청난 인연으로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제비고요. 우리 제비가 그래도 착해요. 자, 아마 다음 주부터 태양이의 나들이가 활성화 될 건데 태양이 나들이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랑TV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고생하는 직원분들도 많이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마랑이 집에 온 걸 환영해. Just can't wait.